무조건 가져가고 싶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두 선수의 4번 단식. 훨씬 더 서비스에 이은 그런 선제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선수인데, 네, 오히려 포인트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박강현 마음먹은 공격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2대1 한 점을 앞서 있는 박강현. 백핸드. 예. 백호균의 서비스. 백호균 중앙 쪽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당황했군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강현 서브. 백호균 선수가 공격적인 리. 박강현의 서비스. 강한 서브 이후에 3구. 뭐 시스템을 잘 쓰느냐도 당연히 있지만 이런 거죠. 얼마나 상대를 더 속이느냐입니다. 그렇죠. 네, 저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심리전과 수싸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리전들 치고 공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저렇게 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쭉 밀어냈고 빠 리드. 자, 몸쪽으로 박강현 선수가 네트를 네트 걸렸어요. 저희가 이 약간 한 끗 차이거든요.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는 저렇게 선들을 잡. 박강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강현 선수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랠리에서 범실. 박강현 선수인데요. 아, 들어왔군요. 잡아준 것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예, 박강현의 게임 포인트. 아, 박강현 또. 박강현의 서비스. 백호균 득. 아, 여기서 백호균의 서브. 백호균 따라 선수네요. 예. 네. 박강현 다시 한번 득점. 박강현의 서브였고요. 테이블에서 두 선수가 떨어져 있었고 현재 4대 1로 석점을 앞서 있습니다. 박강현의 공격 벗어납니다. 감독 감독님과 백호균 선수들 간의 케미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긴 서브로 동점을 허용한 박강현의 서비스. 박강현 상대 추격 끊어버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강합니다. 백호균 다시 한 점을 되찾은 분이 스코어가 벌어지지 않고 지금 6대 5라는 스코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찬스 볼에 당황하지 않았고 그렇죠. 맞받아치지만 백호균 끝까지 6대 6 동점. 포인트 탑 스핀 벗어납니다. 더 자신 있게 들어가 줘야 돼요. 박강현의 3구 이후 이 서브권이 중요한 박강현. 백호균 선수 박강현 선수가 득점합니다. 박강현 10대 7을 선제 공격을 잡지 못했네요. 두 팀의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한 포인트 앞에 서 있는 박강현. 백호균의 서비스.